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대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16번째 확진 환자가 태국에서 돌아온 뒤에 접촉한 접촉자 수가 306명으로 일단 확인됐습니다. 이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접촉자 가운데 한 명인 확진자의 첫째 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오늘 확인됐습니다. 먼저 송정근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온 18번째 확진자는 16번째 확진자의 큰딸입니다. 18번째 확진자는 지난달 어머니와 함께 태국으로 여행을 다녀온 뒤 지난달 27일 광주 21세기 병원에서 다리 인대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큰딸의 간병과 본인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한 16번째 확진자는 처음에 딸과 함께 1인실에 머무르다 이후 2인 병동으로 옮겨 8일 동안 함께 지냈습니다. 딸은 그 일주일 이상 계속 같은 공간에서 엄마랑 같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딸이 확진자가 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거고요. 갑자기 어머니의 상태가 악화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의심됐고 검사 결과 16번째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큰딸에게는 발열이나 기침, 폐렴 등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밀접 접촉자인 큰딸도 바이러스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실시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18번째 확진자가 어머니와 함께 여행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됐는지 아니면 병실에서 감염이 됐는지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로부터 가장 같이 병실에서 계속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가장 밀접한 접촉자이기도 해서 두 가지의 가능성이 다 있다고 보고 좀 더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태국 여행을 다녀온 16번째 환자의 남편과 둘째 딸, 아들은 바이러스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나주에 거주하는 친정어머니도 여행에 동행했지만 별다른 증상 없이 자가격리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확진자 모녀는 한 병실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만약 병원에서 엄마가 딸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했다면 의료진이나 다른 환자에게도 바이러스를 옮겼을 수 있습니다. 16번째 확진 환자가 어떤 경로로 감염됐는지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태국 공항에서 의심 증상이 있는 중국인과 접촉했다고 말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이계상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6번째 확진자는 가족 5명과 함께 태국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밝히기 위해서 태국 보건당국과 공동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조사로는 일단 태국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복기로 따지면 태국에 있었을 때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고 또 국제공항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감염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가설을 가지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6번째 확진자가 폐렴 증상으로 광주 21세기 병원을 찾았을 때도 의사에게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태국 갔다 왔고 태국 공항 출국장에서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중국이라고 약간의 접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이 확진자가 중국인과 접촉한 사실이 있다는 점 때문에 병원 의료진은 코로나 감염을 의심했지만 보건소는 중국 방문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곧바로 검사를 하지 않아서 격리 조치될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 때문에 16번째 확진자의 접촉자는 지금까지 집계로만 300명을 넘어서게 됐고 대다수가 병원 환자와 의료인들입니다. 여기에다 이 확진자와 접촉한 외래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병원 직원들이 지역사회 다양한 장소를 돌아다닌 터라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범위와 그 속도를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21세기 병원과 전남대 병원의 의료진은 처음부터 신종 코로나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보건당국은 이를 번번이 묵살했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이력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 보건당국의 안일한 대처가 위험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우종훈 기자입니다. 1월 27일이 분수령이었습니다. 16번째 확진자는 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난 지 사흘째 되는 이날 광주 21세기 병원과 전남대 병원을 잇따라 찾아 자신의 심각한 증세를 알렸습니다. 21세기 병원 의료진은 광주 광산구 보건소에 연락을 했지만 중국에 다녀온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검사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고 1339에 다시 전화했지만 역시 같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1339하고 보건소에 이제 연락을 했더니 거기서
대상자가 아니라는 말만 계속하는 거예요. 21세기 병원은 상황이 여의치 않자 16번째 환자를 전남대병원으로 보냈습니다. 당시 의료진이 작성한 소견서에는 환자의 심상치 않은 정황이 역력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를 전달받은 전남대병원 의료진도 보건소에 바이러스 검사를 문의했지만 역시 검사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 감염 내과에서 보건소에서 문의도 했고요. 근데 이제 그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바이러스 검사를 할 기회가 세 차례나 있었지만 보건 당국에 의해 확인되지 못한 셈입니다. 또 질병본부에서도 그거는 대상이 아니라 선별검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병원으로 안내를 하다 해서 결국 확진 판정은 환자가 광주 21세기 병원으로 되돌아온 뒤 일주일 정도 입원 후 증세가 악화돼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진 후에야 비로소 이루어졌습니다. 16번째 환자의 상태는 가래에서 피가 보이고 열이 떨어지지 않는 등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중국 여행 이력을 따지는 사이 16번째 환자의 접촉자는 300명을 훌쩍 넘겼고 지역사회 불안감 역시 한없이 커졌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이번엔 확진자 모녀가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전남대병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남궁욱 기자, 딸은 증상이 없다고 들었는데 두 모녀의 상태 어떻습니까? 네, 전남대병원 의료진은 20대 여성인 이 18번째 확진자가 발열이나 호흡기 질환 같은 특별한 증상 없이 양호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 확진자의 어머니이자 어제 입원한 16번째 확진자도 점차 증상이 나아지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의료진은 이 두 확진자에게 항바이러스제 등을 투여하며 일반 폐렴보다 높은 수준의 치료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6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모두 306명으로 파악됐는데요. 일주일 동안 입원해 있던 광주 21세기 병원에서 가장 많은 272명의 접촉자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두 모녀와 밀접 접촉한 의료진과 같은 층에 있었던 환자 등 고위험군 25명은 광주 21세기 병원 1인실에 격리 조치됐습니다. 이들은 외부와 통제된 채 도시락 등으로 식사를 하며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교적 위험하지 않은 접촉자로 분류된 27명은 광주 광산구 소촌동에 있는 광주 소방학교 생활관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들 역시 1인 1생활관을 쓰게 되는데요. 16번째 환자와 광주 21세기 병원에서 접촉한 환자와 의료진 등 121명에 대한 검사 결과는 이르면 내일 아침에 나올 예정입니다.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잠복기인 2주간 격리 조치는 유지됩니다. 아직 두 모녀의 정확한 이동 동선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16번째 확진자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과 21세기 병원 의료진 자녀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두 곳 등도 임시 폐쇄됐습니다. 나머지 광주의 어린이집 1120여 곳과 유치원 290여 곳도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휴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대병원에서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접촉자와 관련된 시설들은 잇따라 폐쇄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외출을 자제하는 등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가 지역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하루 45만 통의 소포와 편지가 분류되는 광주 첨단 우편 집중구. 이곳에 근무하는 직원 가운데 한 명이 16번째 확진자와 지난 설 연휴 기간 동안 접촉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환자의 가족인 직원은 현재 무증상 상태이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바이러스 잠복 기간이 끝나는 오늘 9일까지 임시 폐쇄가 결정됐습니다. 네, 전부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그쪽으로 다 분산 조치해서 처리하는 데는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타이어 업계는 완성차 업계의 유탄을 맞았습니다. 중국산 부품이 조달되지 않아 국내 완성차 업계가 조업 중단에 들어가자 금호 타이어도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회사 측은 광주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근로자들의 감염 우려도 고려해 8일부터 이틀 동안 휴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뒤부터는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를 찾는 발길도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신종 코로나에 대한 공포감의 확산으로 대면 접촉을 꺼리면서 백화점별로 매출이 예년보다 1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SNS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가짜 뉴스에 유통업계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너무 많이 퍼뜨리니까 굉장히 그거는 좀
화가 나더라고요. 청정 지역이라 생각했는데 너무 불안하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곳에는 아예 안 가려고요. 또 점심시간 식당을 찾는 직장인들의 발길도 뚝 끊기는 등 신종 코로나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이 지역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16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전남 지역 주민 2명도 자가격리했지만 함께 비행기를 타고 온 여행객들은 따로 격리하지 않았습니다. 확진자가 거쳐간 무안공항은 비상 방역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국제공항 일대에서 방호복을 한 공무원과 자율방역 단원들이 방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독액이 든 분무기를 사용해 입출국장 출입문과 버스 정류장, 주차장 등을 꼼꼼하게 방역합니다. 혹시나 모를 2차, 3차 감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무안군 그 주민 자율방역단하고 그 민간 합동으로 오늘 무안군 공항 일대와 그다음에 무안 공항 주차장 주변을 방역하러 나왔습니다. 태국 여행을 마친 16번 환자가 이곳 무안 국제공항으로 입국한 것이 알려지면서 현재 무안공항은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무안 국제공항 측은 지난달 19일 이후 모두 4차례에 걸쳐 공항 내부를 방역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 단계로 격상되면서 월 6회 방역 활동을 강화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광주의 16번째 환자 가족 외에 설 연휴 기간 접촉한 전남 지역 거주자는 2명으로 모두 자가격리 조치됐습니다. 그러나 항공기에 동승한 탑승객과 승무원 등 172명은 잠복기인 2주가 지났고 확진자 역시 입국 후 6일 만에 발병한 만큼 감염 가능성이 낮아 격리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전남도는 설 명절 이후 괌, 베트남 등 중국 이외 지역에서 무안공항으로 입국한 도민 24명에 대해서도 발열 여부 등을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역학조사관을 3명에서 23명으로 확대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조선대학교가 1학기 개강을 2주 연기했습니다. 조선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개강을 2주 연기하기로 결정했고 졸업식과 입학식도 취소했습니다. 중국 유학생이 많은 호남대도 1학기 개강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고 졸업식과 입학식은 취소했습니다. 광주에서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잇따라 나온 가운데 광주문화예술회관이 전체 예술단원을 자가 격리시켰습니다. 광주문예회관은 16번째 환자와 18번째 환자가 입원했던 광주 21세기 병원에서 예술단 소속 공무원이 아내를 간병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예술단 단원 300여 명에 대해 출근은 물론 강연과 레슨 등 외부 활동도 금지시켰습니다. 문예회관은 직원에게 특별한 증상은 없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쯤 진도군 군대면 편도 2차로 국도를 달리던 1톤 트럭에서 염산이 실려있던 통 103개가 떨어지면서 염산 40리터가 도로로 누출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도로 가운데 한 개 차로를 통제하고 중화작업을 벌여 2시간여 만에 현장을 수습했습니다. 경찰은 염산을 판매하기 위해 싣고 가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운전자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광주 서구 서창동의 한 요양원 창고 건물에서 불이 나 요양원에 있던 노인 등 2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창고 건물과 요양원 사이에 방화문이 있어 연기는 요양원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불은 인명피해 없이 창고 내부를 태우고 소방대에 의해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행사용 물품 등을 넣어둔 창고 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야권의 재편이 이번 주 중에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대한신당 민주평화당과의 통합을 추진하겠다며 3지대 통합이 끝나면 자신의 역할도 거기까지라고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대한신당 최경환 대표도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3당 통합 선언은 이달 중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들의 통합에 속도를 낼 뜻을 내비쳤습니다. 검찰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전라남도가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현안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목포대 의과대 설치,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 등 3대 사업의 반영을 우선 건의하는 등 모두 36개 사업을 선정해 각 당에 총선 공약에 반영되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광주시의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상임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